오래전 모 보험사의 뇌졸중 진단비 담보가 들어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한 A씨는 10여 년이 지난 후 모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.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금을 청구하였지만 뜻밖의 답변을 받게 되는데요.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의하는 뇌졸중의 진단 확정은 병력, 신경학적 검진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 없이 MRI에 의해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을 뿐이며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R90.8코드로 분류되는 열공성 뇌경색에 해당할 뿐 보험계약에 서정한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. 이에 A씨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. 우리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? 의학적, 법리적 등 다양한 내용을 판단한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보험사를 상대할 때 일반인 혼자 이러한 판례를 제시해도 거대 보험사와 상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꼭 필요합니다.